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그 제가 콩나물국밥을 좋아해서 저기 남부시장에 있는 3번 집에 가서 콩나물국밥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중앙당에서 이기는 민주당 그 연수 일환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에 참 우리한테 벌어진 일이 너무 좀 이상하고 예상치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다 살다가 소금 파동 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니, 소금을 사재기 하는 그런 걸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나이가 70이 좀 넘었는데 70년 동안 소금 사재기 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소금이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간수를 빼려고 소금을 사두는 사람들은 더러 있어요. 제 아는 사람이 신한 소금을 40년 된 신한 소금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다 저한테 조금씩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 소금 달아요. 짜지가 않아요. 그런 건 봤어도 마트에서 오늘 보니까 20kg짜리가 9만 5천까지 갔다고 그래요. 2만 5천 원, 전에는 뭐 작년에는 18,000원, 9,000원 하던 게 금년 초에 2만 5천 원 하더니 지금은 9만 5천 원인데 소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생산량이 줄었다. 염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생산량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정부가 이제 매입을 해서 나중에 방출하겠다. 아니, 가격이 폭락할 적에 방출하는 건 모르는데 가격이 올라갈 때 방출한다는 건큰 돈을 정부가 벌겠다는 뜻 아니에요. 좀 미친 사람들 같아, 보니까 말하는 게. 자기 말이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때그때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오염수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노폐물은 두 가지예요. 고준위 폐기물하고 중저준위 폐기물입니다. 여기 군산에다 흘려다가 지난번 못한 게 그게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입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는 뭐냐면은 거기서 쓰는 용품들, 장갑이라든가 옷이라든가 그 다음에 냉각수들 이런 것, 그러니까 방사능 농도가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저기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모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몇십 년은 모아놓아야 방광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준위 폐기물은 그 연료봉이라고 해가지고 우라늄을 농축해서 안에서 이제 불태우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고준위 폐기물인데 굉장히 방광기가 또 길고 피폭량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가면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사람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 연료봉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녹아내렸어요. 온도가 4,000도까지 올라가 보니까 이게 녹아내려가지고 밑에 지하수에 스며들어가지고 바다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80배가 넘는 그런 우럭이 잡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지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해서 처분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아직 전 세계에. 부안 방패장도 그때 그래서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건 중저준위 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웠던 건데 지금 후쿠시마 발전소는 고준위 폐기물까지 나오고 있는 데거든요. 그걸 이제 처분을 사실은 바다에 넣어서는 안 되고 자기네 땅에서 건조를 해서 농축을 해가지고 농축된 슬러지만 처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이 오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옹호하느라고 총리가 이 물을 마셔도 좋겠다, 마시겠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
너무 어처구니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용산의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것부터가 참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이 오랜 동안 북한산 밑에 청와대를 두었던 것은 북으로부터인 미사일을 피하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에 산이 있어서 미사일을 아무리 쏘아도 그건 맞추질 못해요. 미사일에 산 넘어서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지. 근데 용산은 뭐 노출된 데 아닙니까? 그대로. 그 좋은 안보상 좋은 데를 버리고 누구 말을 들었는지 그 노출된 데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기 시작하더니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갔는데 10월 달에 용산 참사가 났잖아요. 어떻게 대낮에, 백주 대낮에 길거리에서 사람들끼리 압착이 돼가지고 159명이나 그 불행을 맞이해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동안에 아무런 그, 맞으면 경계를 안 했다는 거. 이런 그,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구청장이 얼마 전에 출소했어요. 그 집무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도 집무하겠다는 게 정상적인 그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이런 좀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뭐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본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 부인, 장모라고 그랬는데 땅 투기를 해도 지금 몇 달 됐다고 그 양평에다가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 자기네 땅 사놓은 대로 지나가도록 만들어요. 아니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은 안 했어요. 몰래 해먹긴 했어도 내놓고 해먹진 않았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정부가 경제도 무너뜨리고 민주화도 무너뜨리고 남북관계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선 남북관계는 지금 완전히 경색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견과에 대해서 엊그저께 소송을 했잖아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거기 가서 이긴들 가서 압류할 거예요. 증거 채취하려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할 거예요. 참 이게 발상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헌법상으로 보면은 거기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한반도와 부속도로 돼 있잖아요. 유엔에 가입한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 헌법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맞으면 특수관계에 있는 집단입니다. 유엔에서 규정한 국가하고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는 무너지죠. 또 우주발사체를 쏘니까 발사체가 떨어진 뒤에 경계경보가 나왔어요. 예? 아니 서해안으로 쏘겠다고 미리 예고를 했는데 서울시에 경계경보를 했다고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고 나서는 뭐 철저하게 지나치게 경계해도 과함이 없다라고 이제 또 변명을 하잖아요. 발사체가 또 출발하기 전에 혹은 출발과 동시에 경계 경보가 내렸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한 10분 후에 경계 경보를 해가지고 사람들만 놀랍게 했잖아요. 그러고도 사과를 안 해. 예, 이렇게 이제 남북 관계가 악화된 건 처음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분단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잘 살아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만 남북 관계가 대화가 있고 교류가 있었어요. 박근혜, 이명박 이때는 대화와 교류가 없잖아요. 끊어버렸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민주정부가 들어오면은 남북 간의 대화가 되고 긴장이 완화되는데 이런 그 독재정부가 들어오면은
결국은 남북관계를 이용만 하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되고 대화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지금이 아주 심각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민주정부하고 남북 간의 긴장 완화는 함께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통일은 동전의 양면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몸인 거나. 경제가 무너지는 건 지금 말할 것도 없잖아요. 무역수지 계속 적자가 나고 있죠. 국민소득은 지금 쪼그라들고 있죠.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아마 하반기에 중국 적자는 더 커질 것 같아요. 중국 대사가 표현을 뭐 잘못하기도 했지만 중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거는. 그걸 가지고 막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거론을 해버렸어요. 원세계라는 비유까지 해버렸습니다. 원세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옛날 우리나라 그 고종 때 중국에서 파견한 지금으로 하면 대사 겸 일종의 그 총독 비스하게 파견한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여기 와서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고서 그 돌아가갖고는 또 쿠데타를 해가지고 그 집권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지금 나와 있는 대사하고를 비유를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비교할 대상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저렇게 해놓으면은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사하고 같이 노신다면서요? 그 대사는 중국에서는 국장급입니다. 국장급. 주석, 국무위원, 장관, 차관, 실장, 본부장 그 밑에 국장이에요. 여섯 일곱 단계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급수로 말하면은 외교로 말하면은 동급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급. 그러다 보니까 중국 그 적자가 커지면은 우리가 지금 다른 데서 그만한 걸 채울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적자의 한 4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구매력을 가진 나라, 그런 물건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중국 외에 별로 없어요. 곧 앞으로도 우리는 중국하고 교역을 더 많이 해서 중국 상류층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반도체만이 아니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옷이 의류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 중국의 상위 5%는요. 지금 소득이 3만 불이 넘었습니다. 5%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보다 1.5배가 많아요. 인구 15억에 5%면 7,500만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그 소득이 더 맞먹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보다 많다고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급품을 지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네 제품보다 우리의 고급 소비재를 훨씬 더 선호해요. 식품, 의약품, 옷 다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 걸 안 사주면은 일본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오염수, 저 핵폐기물을 방류를 하면은 우리나라 수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만 사재기 하는 게 아니고 그 하기 전에 건어물 막 사재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수산물을 심리적으로 꺼려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기왕이면은 그걸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심리적이잖아요. 소비라고 하는 거는 다른 대체제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라 꼴이 지금 엉망으로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헌을 한 때 지금 이제 육공화국 아닙니까? 헌법이 이제 고쳐져가지고 노태우 때부터 지금까지 약 37년간이 육공화국 체제인데 그 어떤 헌법에도 기본 질서라는 게 다 있습니다. 헌법에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을 다 구성을 해놨어요.
그걸 기본 질서,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구성을 해놨는데 그 첫 번째가 국회입니다. 두 번째가 정부예요. 세 번째가 법원입니다. 네 번째가 헌법재판소예요. 그 다음에가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이렇게 여섯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 간의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추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운영하는 것이 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모든 권력이 선출된 사람 중심으로 하라 그런 얘기예요.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는. 근데 요즘에 국민의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죠?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예? 이걸로 돈도 거래하죠. 은행도 거래하죠. 재미난 것도 뉴스도 보죠. 투표할 때 우리 당에서 이걸로 하잖아요. 전당원 투표할 때. 옛날 모택동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휴대폰에서 나와요. 이게 그렇게 소중한데 이걸 막 뺏어가요. 압수수색한다고. 예? 이거 뺏기면요. 인생이 다 뺏기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330번을 뺏어가요. 부인은 110번을 뺏어가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예?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성남시장 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 10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참 제가 보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와요. 330번을 압수수색했는데도 안 나오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조작을. 그러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려요. 법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우선 민주적 기본 질서인 가장 중요한 국회는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할 때 강제 징용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럼 배상을 해야죠. 양승태 법원장은 대법원장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보수적인 대법원장이 있을 때 내린 판결인데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대위변제 배상하는 게 아니고 판결금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명예가 필요한 겁니다. 배상금을 주겠다고 하는 거는 명예에는 관계없이 돈이나 받아가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 연세 많으셔갖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그 돈 받아서 뭐 하려고요.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데.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는 거예요. 왜 일본한테 그런 짓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수상하고 같이 모여 있을 때 우리 다 한 동맹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싹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간에는 동맹이지만 한일 간에는 동맹이 아닙니다. 딱 차단을 했어요. 우리는 정복을 당했는데 식민지 침탈을 당했는데 어떻게 동맹입니까? 그리고 일본이 아직도 사과를 제대로 안 하는데 그거를 지금 하나로 한미일로 동맹으로 지금 묶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일본이 배상하고 사과를 안 하는데 그걸 안 해도 좋다. 정부가 대신 물어주겠다. 그리고 구상권을 청구 안 하겠다. 일본 기업한테 구상권 청구 안 하면 우리 돈으로 우리가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죄진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이런 외교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해버렸어요. 국회 결정 무시하고 대법원의 결정 무시하고. 그다음 야간 집회 금지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집회는 금지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헌법상의 집회와 자유가 있죠. 그래서 여러 번 옛날에도 금지시키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다 인정을 안 해줬어요. 위헌사항이 아니라고. 그래서 야간 집회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다만 심야 시간에 그 소리를 너무 크게 하진 말아라.
그런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예 야간 집회 금지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헌법재판소의 헌법 그 판결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하겠다고 그래요. 선관위는 헌법상의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닙니다. 독립된 기관이지. 감사원은 정부 산하 기관을 감사하는 기관이에요. 이것도 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 민주적 기본 질서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이거를 정부가 다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이거는 위헌입니다. 위헌.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 어떡합니까? 예? 매를 벌어요. 매를. 예? 한 1년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럴 때 저는 갑오 동학농민운동이 생각이 나요. 이 전라북도는요, 우리 19세기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우리 19세기에 아쉽게도 정조대왕이 18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까지가 우리 사회가 이른바 봉건적인 잘못된 구조를 여러 개를 타파해가서 발전해 나가고 있었는데 1800년도에 정조대왕이 돌아가신 뒤에 맞으면 외척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어요. 그 1800년도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 외척들이 그 나와가지고 어느 왕인지 여러분들 알지도 못할 거예요. 저도 이름이 왔다 갔다 해요. 헌조 뭐 나중에 철종 뭐 강화도령 뭐 이런 그때 나라가 망가진 겁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고부군수로 조병가비가 와가지고 가려움주구를 하니까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그 고부 쪽이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막 그 미국을 다 차지해가고 안 쓰겠다는 고리대금 빌려주고 막 다섯 배, 열 배 막 뺏어가고 그래서 농민들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전주 가면까지 그 동학농민군에 점령이 됐었잖아요. 전주 가명이 점령이 되니까 왕군으로 왕실 군대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청나라 군인을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또 일본군을 끌어들이고 그게 왕실이에요. 그게 고종이 그런 짓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전주에서 공주로 가다가 우금치에서 일본 놈들이 쏜 그 총 죽창하고 낫 가지고 어떻게 그놈들하고 싸우겠어요. 거기서 패퇴해가지고 전봉중 장군이 피난 나왔다가 붙잡혀가지고 서울로 압송돼 갔잖아요. 1895년에. 전봉중 장군이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서울로 갈 적에? 그 여기서 고생을 하고서 중력고. 중력고 아세요? 중력고가 뭐죠? 저기 정읍에서 만드는 대나무로 만든 맛있는 술 있죠? 그거 한 병이나 달라. 이거나 먹으면서 가겠다. 저도 중력고 가끔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고 좋은 술이에요.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서 휴술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맞으면 19세기에 가장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동학농민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촛불집회한 것보다 더 아주 철저하게 봉건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게요. 박근혜가 탄핵될 때요. 200만 명이 광화문하고 전국에 나왔어. 230만 명이. 그래가지고 230명의 의원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대표를 찍었어요. 여야가 합쳐서. 만 명당 하나 꼴이에요. 180만 나올 때까지는 안 됐어요.
토요일 날 230만이 나오니까 월요일 날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민심의 큰 물결하고 정치적인 활동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같이. 민심이 있을 때가 국회의원님들도 힘을 받는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제 지금 1년이 됐는데 앞으로 4년을 생각하면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4년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디면 어떡하려고요? 예? 예,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역산을 해보면은 2027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거의 대통령이 뭘 행사를 못 해요. 그럼 1년 정도 이제 빼고 나면은 이제 3년 남죠. 그 3년 동안에 내년에 총선을 치르고 2026년에 그 지방선거를 치르죠. 24년에 총선, 26년에 지방선거. 이거를 어떻게 치러내느냐가 이 27년에도 우리가 다시 집권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내년 총선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몇 석을 얻느냐에 따라서 이런 지금까지 생겼던 1년 동안 생겼던 이런 그 엉터리 행정이 멈추느냐 더 악화되느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긴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 누가 하셨는데 180석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국민들이 만들어줬잖아요. 180석을. 우리 야당 사상 처음으로 제일 많이 얻은 거예요. 그때 제가 당대표를 했어요. 아주 완벽한 거의 완벽한 그 시스템 공천을 했어요. 예측근들이 다 떨어졌어도 철저하게 저는 원칙을 지켰어요. 그리고 다 됐어요. 내년 공천도 사적인 공천이 아니고 그런 완벽한 객관적인 그런 정말 공천입니다. 공천. 사천이 아니고 공공할 때 그 공천입니다. 하면은 저는 이긴다고 봐요. 저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저 사람들한테 표를 주겠습니까? 35% 먹고서 이기는 선거는 없어요. 35% 먹고 이기는 선거는 없습니다. 그것도 43% 이상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지지도가 35% 근처를 못 벗어나잖아요. 민주당 지지도는 43%에서 40, 한 6, 7% 사이에 있잖아요. 그건 이긴다는 지표인 겁니다. 다만 거기에 사각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사각 끼면은. 사천을 하거나 개인적 이해관계가 끼면은 지지하는 국민들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투표장에 안 나와 버리잖아요. 공적으로 할 때만 그분들한테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고 그분들도 공감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유권자의 마음은 그 후보자하고 당이 정직할 때만 나와요. 믿을 수 있을 때만. 제가 당대표 할 때 저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저 의심하면 간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이끌어낼 수 있어요. 0.7%만 졌어도 이렇게 끝나잖아요. 애통하잖아요. 0.7% 24만 표가 세상을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우리는 0.5%라도 이겨야 돼요. 10만 표라도 이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얻었던 의석만큼 얻어야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무소속하고 하면 200석 넘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다만 제가 아쉽게 느끼는 거는 180석이 됐는데 그때는 우리가 여당일 때이기 때문에 공천에서 뭐랄까 투쟁성보다는 전문성도 강조했어요. 야당일 때는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 같은 투쟁성보다는 정책의 전문성이 더 중요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걸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눈에는 안 띄겠지만 그 정책적으로 우리가 많이 했어요. 여기 새만금도 공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야지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LS가 여기다가 지금 투자하기로 결정했잖아요. 1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옛날 이게 우리가 야당일 때는 그 추진이 잘 안 되던 것들이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어느 정도 투자를 해갖고 지금 이제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전라북도 예산도 제가 당대표할 때 당정협의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요청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줬어요. 그렇게 해서 해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려면은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건데 달래 이기는 게 아니고 투표장에 나와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처럼 당이 흐리멍텅하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야무질 때는 야무져야 돼요. 싸울 때는 싸우고 예, 그럴 줄 알아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죠. 당원들이 신뢰를 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만날 때마다 좀 야무지게 해라. 그 당내에서 많은 이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견이 있으면 설득해가면서 좀 더 야무지게 해라. 그 대표가 야무지면은 아무래도 그 당은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원칙을 가지고 그냥 무대포로 야무진 게 아니고 원칙을 가지고 야무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저는 지금 지역구가 253개인데요, 전국에. 예, 지난번에 우리가 수도권에서 103개를 이겼어요. 걔들이 열 몇 개밖에 안 됐어요. 15개인가 16개밖에. 그 다음에 호남은 하나 빼주고 다 먹었어요. 제주도 다 먹고 대전 다 먹고 세종시 다 먹고 부산 경남에서 울산까지 해서 우리가 7개 먹었어요. TK에서는 하나도 못 먹었죠. 그래가지고도 우리가 180개를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번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신뢰받는 당, 믿음직한 당, 내가 함께하는 당, 그래야 이기는 정당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보다 더 야무져야 돼요. 지금처럼 적당히 가면 안 돼요. 저는 정치를 오래 해봤는데요. 정치는 자영업자 비슷한 거예요. 혼자서 연설문도 써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그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옛날 같지 않아요. 제가 처음 국회의원 할 때는 이게 상당히 이게 좋았어요. 후원금도 제한이 없었어요. 후원금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까다로워져가지고 지금은 1억 5천밖에 안 돼요. 저는 그때 후원금 많이 거둘 때는 1년에 한 5억도 거뒀어요. 그러니까 널널해요. 직원도 많이 써요. 국회에서 주는 비서만 쓰는 게 아니고 제가 한참일 때는 우리 비서가 25명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분석도 잘해요. 분석도 잘하니까 저는 가서 읽기만 하면 돼요. 딱 읽기 좋게 이렇게 큰 글씨로 해서 딱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상임위마다 비서를 다 배치를 해놔요. 너는 노동 쪽, 너는 운영 쪽, 너는 광주특위 쪽, 너는 예결위 쪽. 제가 네 개를 한꺼번에 온 적이 있었는데 한 위원회마다 세 명씩을 배치를 해놔요. 저는 막 뛰어다니면 거기 가면 다 쏘여져 있으니까 제가 잘하는 줄 알죠? 그게 아니고 우리 팀이 잘하는 거예요. 그때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 지금 아직 저보다 더 유명한 유시민이에요. 그 다음에 정태호. 일자리 위원장 했던 정태호. 이 사람들이 제가 보좌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1억 5천, 뭐 3억, 그거 가지고 쓰는 것도 까다로워. 그때는 쓰는 것도 제한이 없었어요. 막 술도 사주고, 경제 차원으로 막 동남아 여행도 갔다 오라고 그러고. 그러던 시절은 이제 지났는데, 그래서 자영업자인데, 이 사람들을 잘 끌고 가려면 대표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할 건 엄하고 이 균형 있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이 단합이 되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가지면은 당이 호소하는 게 공감을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 하는 걸 쭉 지켜봤어요. 개인적으로 안 지는 뭐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지난 한 2, 3년 이렇게 당대표 할 때부터 이게 지켜보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내공도 아주 세고 그렇게 시달렸으니까 내공이 안 세겠습니까? 예, 그런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최근에 윤석열 정부한테 제일 많이 시달린 사람이 이재명하고 조국이에요. 조국도 그게 뭡니까? 엊그저께 서울대학교에서 파면했더구만요. 서울대 교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딸이 장학금 받았다고 파면을 했어요. 본인 잘못도 아니고 딸이 장학금 받아도 김영란법 위반이래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 저도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진짜 동창회에서 명부 빼라고 하고 싶어요. 서울대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서울대학교 두 번이나 들어갔는데요. 참 지금은 후회 막급이에요. 그런 학교 나왔다는 게 어디 가든 뭐라고 하겠어요? 김영란법, 딸이 장학금 받았으니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하면은 이 나라의 모든 국회의원, 모든 기자, 모든 교수들의 자녀들은 장학금을 이제 받으면 안 돼요. 예? 우리 사위가 대학 교수인데요. 어제 딸 집에 가서 우리 손잡고 넌 장학금 받으면 네 아빠 김영란법으로 걸린다? 예? 애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거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런 판례를 만든 겁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예, 이런 무도한 짓을 끝내게 하려면요. 예, 내년 이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죠. 내년 못 이기면 더 심해질 거예요, 이게. 지금 학폭이 저렇게 심한 사람을 방통위원장 임명한다는 거 아닙니까? 방통위원회하고 권익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래서 임기를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방통위원장을 지금 파면했지 않습니까? 임기가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 또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파면했죠?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있죠? 이제 전현희는 앞으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27일까지예요. 막 망신을 줘요.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하는 게 자기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권력을 남발하는 직권남용입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고의 모셔야 돼요. 네? 그렇죠? 잘 배웅을 해드려야 돼요. 잘 배웅을 해가지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게 여기서 이제 내년에 나옵니다. 이걸로 SNS 많이 보시고요. 쓰레기 신문 보지 마세요. 그거 갖고만 헷갈려요. 그러니까 좋은 SNS 유튜브 많이 보시고 그러고 친구들한테 보내고 우리 큰 누나가 82살이신데요.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올케죠. 올케한테 좋은 유튜브 있으면 보내요. 올케 이것 좀 보라고. 오늘 제가 이렇게 강연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큰 누나가 봐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도 보내고 우리 올케한테도 보내고 그래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당도 플랫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당원 투표할 수 있어요. 중요한 당의 결정에 관해서는 이 플랫폼으로 전당원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만들 적에 20억이나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 직원이 돈 많이 들어간다고 반대했는데 안 그렇다.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면은 20명만 더 당선시키면은 1년에 10억씩 더 들어온다. 그 국회는 1인당 5천만 원씩 나오거든요, 당에. 그러니까 20명만 이기면은 10억이 더 들어오니까 2년이면 다 갚는다. 플랫폼 구축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 이기는 게 중요하지 돈 들어간다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때 제가 빚을 내서 했어요.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50석을 더 이겼지 않습니까? 130석에서 180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더요? 50억이 더 나와요. 이거 다 갚고도 남아요, 돈이. 정당이라는 건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매사를. 정책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그러면 안 떨어져요. 저는 떨어지는 사람들 참 이상해. 네? 삼병동에 한번 떨어졌죠. 난 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안 떨어집니다. 열심히 하고 진실하게 하고 절실하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내년 선거 이기는 게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민주화를 더 완성시키는데 큰 디딤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금강산 다시 가고 평양도 가고 개성도 가고 백두산 가보세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요. 참 멋져요. 거기 못 가보셨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 방북할 때 따라갔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관광거리가 남쪽보다 훨씬 많아요. 금강산도 가면은요, 참 그 남쪽에서 못 보던 거, 설악산 저리 가라 해요. 그러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예, 고맙습니다.